6개 버스회사 노조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시켰습니다. 한국노총 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동해상사고속과 동진운수 등 도내 6개 버스회사 노조는 어제 조합원 639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평균 91%의 찬성률로 가결했고 강원여객과 강원흥업노조는 오는 29일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 노사가 쟁의 조정을 통해 주 68시간 근무제에 따른 임금 삭감분 보전 등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다음 달 8일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